안녕하세요. 빗생 TV 성진입니다. 오늘은 영혼 운반자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영혼 운반자라고 하는 말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에는 영혼이 있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동식물을 포함한 삼라만상 만물 속에는 영혼이 있는데요. 영혼이 삼라만상 만물 속에 들어오거나 인간이나 동물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는 우주적 법칙이 있습니다. 영혼은 처음 태어나 광물과 식물 속에서 물질 체험을 하다가 나이를 먹고 진화하게 되면 식물에서 몸집이 작은 동물, 그 다음은 몸집이 큰 동물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인간과 같은 지능형 생명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 운반자란 광물이 탄생이나 식물과 동물이 생명체로 탄생될 때 그 단계에 맞는 영혼이 물질이나 생명체에 들어오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생명체에 영혼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몸을 통해 생명을 받아 태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들의 부모는 영혼 운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 중 최고로 축복받은 영혼은 우리 인간일 것입니다. 나에게 인간이라는 옷을 입혀주셨던 존재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주를 대신하여 나를 낳아준 부모님인 영혼 운반자가 없었다면 나라는 존재는 현재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 같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영혼 운반자로 봉사하는 부모님과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은데 정말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영혼의 입장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는데요. 서로 간에 얽힌 카르마가 있든 아니면 서로 간에 하늘에서 약속을 했든 서로의 인연법에 따라 때가 되어 땅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늘이 주는 대로 받고 낳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온 영혼은 자신의 영혼의 진화 과정 중에 나를 부모로 선택해 나를 찾아온 우주의 귀한 손님이며 때가 되면 자신이 공부를 위해 떠나야 하는 영적 독립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이 있었기에 지금 서로 만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로 서로의 영혼의 진화를 위해 서로 만나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 운반자에 대한 우주적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영혼보다 우주적 신분이 높은 영혼을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마다 우주적 신분이 있고 영혼의 나이가 있습니다. 우주적 신분이 높다는 것은 영혼의 진동수가 높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진동수가 높은 차원의 영혼을 운반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진동수가 높다는 것은 비유하면 더 높은 전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운반할 수밖에 없을 때는 출산 과정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보다 높은 차원의 영혼을 출산을 통해 운반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출산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동안 지구에서는 고차원의 영혼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출산보다는 워크인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크인이란 이미 태어나 있는 사람이 몸으로 다른 영혼이 교체되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남녀의 결혼과 성을 통해서만 영혼은 운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자의 자궁을 통한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만 영혼 운반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생명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순환을 통해 영혼을
운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몸으로 운반된 영혼을 자식으로 키우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라고 하늘에서 귀한 육신의 인연으로 맺어준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란 혈연의 매트릭스 속에는 힘든 줄도 모르고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느끼도록 하늘의 에너지가 작동되게 되어 있으며 하늘의 프로그램이 작동하며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임신과 출산은 하늘의 철저한 관리와 통제 속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인연법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늘에서부터 두 영혼 간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임신과 출산은 두 영혼 간의 약속에 의해 약속된 시간에 부모가 될 영혼들이 만남을 통해 우연을 가장해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만남이 있고 잘못된 만남처럼 태어난 아이들도 많은데요.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미 약속된 일이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하늘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의식에서는 남녀가 배란기에 성행위를 하면 그냥 임신이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과거 우리 할머니들은 자손은 삼신할매가 점주해 주신다고 믿고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자손을 점지해 달라고 하늘에 빌고 빌었던 것이죠.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6.25 전쟁 전후로 10명 혹은 12명까지 출산하셨죠. 참 힘든 세월을 보내셨던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두게 되셨을까요? 하늘에서는 전쟁 후나 재난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필요한 시점에는 여성들이 임신 주기를 짧게 하여 임신을 잘 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구 여성들은 임신이 잘 되게 프로그램되어 전 우주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구로 운반하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구 행성에 이렇게 많은 영혼 운반자의 역할이 필요했던 이유는 첫째, 지구가 실험 행성, 종자 행성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입식되어야만 했습니다. 둘째, 자연이 격변 후 행성을 재건해야 하는 경우나 전쟁 후 사회를 재건해야 할 때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운반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구 행성은 우주의 새로운 7주기를 열기 위하여 준비된 종자 행성으로 우주에서 발생한 카르마들을 지구 행성에 풀어놓기 위해 카르마를 쌓은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성들에게 생리주기를 짧게 했고 여인들은 임신이 잘 되도록 세팅되었고 남성들에게는 성적 욕망을 강하게 세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구의 여인들이 왜 임신이 잘 되었는지 아시겠죠? 덕분에 지구는 그 영혼들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구는 다차원 영혼들이 전시장이 된 것입니다. 지구는 다른 행성보다 10배 이상의 영혼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구 차원 상승 후 새롭게 변화된 자미온에서 영혼 운반자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지구의 새로운 환경에서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의 수명은 창조 당시 수명을 회복하여 200살을 넘어 3000살까지 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지구에는 지금보다 10분의 1 정도의 인구만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미래에는 지구의 많은 영혼을 운반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결혼과 성의 자유로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온전한 자미온이 되었을 때 새로운 정신문명에서는 남성성이 줄어들고 여성성이 확장되며 여성중심주의로 변화해 갈 것입니다.
하늘에 의해 철저하게 임신과 출산이 관리되게 됩니다. 남녀의 결혼과 임신 출산은 지역의 위원회와 하늘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관리되면서 하늘에 의해 출산이 승인된 여성에게만 생리는 시작됩니다. 영혼의 우주적 신분과 영에너지의 순수성에 따라 영혼 운반자의 역할이 엄격히 통제되는데요. 자신의 영혼이 가족 간에 자신의 우주적 신분에 맞는 영혼만이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 아이로 공동으로 키우게 되며 어려서부터 전체 의식 속에서 자녀에 대한 소유와 집착 없이 키워지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티 없이 밝게 뛰어노는 그날을 기대해 보면서 그동안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과 잘 풀어 보십시오.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감사했었다고, 진심으로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